안녕하세요. 저는 와피의 한영철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입문 사용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고 오디오를 구입할까? 새품 오디오를 구입할까? 저는 일단 중고 오디오를 권장드리고 싶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오디오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업체 관련한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용자분들도 계십니다만 중고와 신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구독자 수도 많고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신품을 좀 더 유도하는 컨텐츠가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일반 사용자로서의 관점에서 또 매니아적인 관점에서 중고와 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호하게 중고가 월등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고가 어울리지 않고 신품을 먼저 구입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 신품 사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중고니까 어느 정도의 세월감은 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던 물건이니까. 특히 신품에서도 뽑기가 잘 안 돼서 좀 S센터도 많이 다니시고 이랬던 기억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속 편하게 신품 구매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변이 없고 진짜 한번 사면 나는 정말 오래 쓰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 신품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고 구매를 하고 싶어도 좀 민망하다든가 쑥스럽다든가 차량이 없다든가 이런 이유들로 중고 거래를 막상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완전한 초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품 위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저렴한 신품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고를 추천드리는 저희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고를 사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신품을 박스를 까서 지금 제가 오늘 100만원짜리 신품을 박스를 까서 당장 장터에 내놓는다면은 거의 한 60%를 받아야 굉장히 잘 받을 것 같아요. 거의 신품의 동일한 수준인 신품 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60%는 까야 될 것 같고 기종에 따라 특성에 따라 DAC 같은 경우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커나 앰프 같은 경우 좀 60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 속성에 따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어쨌든 비용을 압도적으로 아낄 수가 있다. 참고로 지금 20년 이상 30년 40년 50년까지 된 기종들 같은 경우 중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직장인들 수준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기종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 옛날 시절에 오디오 잡지나 샵에 들어가서 제가 대리만족 언제나 저런 걸 써볼까 했던 마음들을 지금에 와서 웬만한 기종들을 많이 써볼 수 있게 되는 건 세월의 힘이 아닌가 싶고 중고 덕에 또 이렇게 쓸 수 있었고 또 오디오는 지금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중고 오디오는 고내구성 기자재가 됩니다. 컴퓨터 사시면 몇 년 쓰실까요? 핸드폰 사시면은 몇 년이나 쓸 수 있을까요? 요즘에 포터블 혹은 소형화로 만들어진 이런 전자제품들은 생각외로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자동 양산화된 이런 제품들 수명이 짧은데요. 오디오는 스피커는 저는 생각합니다. 엣지 같은 소모품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깔끔하게 잘 쓴 기종도 50년이 되도록 문제없어요. 과거의 기종들이 어테뉴에이터라고 해서 고역 조절하고 이런 저역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달려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잡음이 좀 나는 기종들은 적지 않이 많습니다만 스피커 자체가 소리를 내주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관련한 트러블은 50년 된 기종이 요즘 나오는 스피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구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오디오는 굉장히 고내구성 쪽에 해당하고요. 앰프만 하더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외산 고급 기종 같은 경우는 한 30년에서 40년까지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국산이나 염가형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앰프 같은 경우도 관련한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요. 여기서 또 중고 오디오를 하게 됐을 때 고장이 날까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실력 있는 수리를 하실 수 있는 또 제조를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관련한 수리를 하시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대도시
주요 도시 기점으로 해서 또 수도권에 좀 방문을 하시거나 택배를 보내실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종들의 경우는 그 정도의 거의 고물상에서 비 맞고 죽었던 기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분들이세요. 때문에 가정에서 어느 정도 좀 아끼고 쓰다가 수명으로 그냥 어느 정도 노화가 돼서 기능이 좀 안 좋아지거나 트러블이 난 기종 정도를 살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 또 되기도 합니다. 뭐 자잘하게는 5만 원에서 큰 수리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만 통상 뭐 앰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0만 원짜리 앰프 수리할 때는 뭐 2,30만 원 선에서 보통 끝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오디오 고장은 접촉 불량에서 일어난다는 거 제가 다음 오디오 수리 관련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가 결국에는 외관보다도 기능적 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 오디오 생활을 신품으로라도 계속 바꿔가면서 꾸준히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신품 쪽에 어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중고 오디오를 시작함으로써 관련한 좀 경험치 또는 방법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도 초보 시절에 중고 오디오 구매를 했고 싼 거 찾다가 무거운 앰프나 스피커를 들고 종로로 용산으로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엔 저는 뭐 차량도 없던 시절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물론 젊으니까 또 워낙 좋아했으니까 좀 괜찮았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지금 거의 장터의 판매금만 보더라도 느낌이 어느 정도 와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겠다 혹은 이런 판매자가 사용한 기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거고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수해서 관련한 문제가 난다면 가벼운 건 내가 처치하고 큰 문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혹은 또 관련한 능력을 좀 가지고 계신 특정한 뭐 제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공관을 뭐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TRM프를 잘 고치시는 분들이라든가 스피커를 잘 고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좀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정보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중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전혀 애로사항이 아예 없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겨졌는데요.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면 중고 오디오의 핵심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저도 상당히 많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앰프 뭐 저 정도 가지고 있고 스피커 뭐 상당히 여러 조를 갖고 있어서 욕심껏 오디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오디오 매니아 수준인 분들이 제가 이만큼을 신품을 사서 주로 여기까지 왔다. 신품을 위주로 해서 왔다라고 치더라도 이 정도의 분량이면 저는 지금 현재 이곳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써본 오디오 스피커가 아마 1000조가 넘을 거고 앰프도 한 500조 이상 정도는 수용을 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기타 뭐 DAC라든가 CD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꾸준한 감가에 의해서 저는 지금쯤 큰 손실을 보고 오디오 생활을 못하게 이 종을 굉장히 많은 빈도로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고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오디오 입문자분들은 보이지가 않으실 텐데요. 인기가 있는 기종들은 언제나 좀 인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뭐 JBL L111, 166 뭐 이런 기종들 L65 뭐 이런 기종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4344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로저스 35A 뭐 스펜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화된 기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비용보다 제가 오디오 입문할 때 4312가 한 40만 원 정도 주로 했고요. L166, 111가 한 50만 원대, 60만 원 정도까지 했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35A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오른 곳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약간 빈티지 계열로 가면 가격들이 절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편이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신품은 언제나 살 수 있어요. 어디서나. 근데 중고는 저 기종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쉽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쨌든 말씀드린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이 굉장히 크고 추가적으로 에이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도 이따금씩 신품을 사거나 신품에 준하는 기종들을 써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동급의 가격에서는 신품이 당연히 급이 낮은 기종이 됩니다. 이건 향후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서, 과거의 기종이 지금 100만 원인 것과 신형 계열에 속하는 것이 지금 100만 원인 것은 전혀 동급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아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계열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신형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디오도 신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DAC 정도나 돼야 구성이 좀 더, 신형이 좀 더 나은 면이 있고, 그 부분도 DAC라고 하더라도 별로 없거니와 앰프나 스피커라고 하면 이미 기술은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여기서 좀 더 고급화를 이뤄냈냐, 특화된 장르에 좀 더 어울리게 만들었느냐 정도에서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넣은 제품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고가 뭐 에이징인 요소가 되었든, 원래 또 더 고급 기종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내든, 저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에이징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기 자체의 성능적인 면, 소리가 더 좋은 기종, 이런 부분에서도 구형이 조금 더 앞선다. 조금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중고를 권장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오디오 생활을 하실 거라고 하면, 초반에 힘드시더라도 중고 위주로 구입하시는 걸 하시면, 지금은 또 손해도 보고 또 수리점도 한 번씩 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 그걸 몇 차례 겪으면 어떤 제품들을 구입해야 될지, 또 문제가 발생했으면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차츰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쌓이게 돼요. 또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정보들도 미리 체득하시면 또 되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추가적인 부분을 뭐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고 구매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품 위주로 써야 될 구입을 하셔야 될 분은 분명히 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이 어떤 거에 더 어울리는가에 맞춰서 중고 또는 신품 구매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셔서 즐거운 오디오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